25 글렌 매드로스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를 캔들님의 기타 연주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연주를 해주신 캔들님 감사해요. 11월의 첫날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죠. 해바는 낭만을 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불편의 틈에서 행복을 잡아내는 사람, 우리의 낭만을 낭만이라 알아채는 사람, 그런 사람과 지난 기억을 나눠 가지는 게 참 좋습니다. 맥주 한 캔, 과자 한 봉지의 소탈함이어도 좋고, 건물 사이로 비치는 달 또한 낭만이었지요. 어두운 골목, 우리 둘만 들리는 걸음소리, 언제 지날지 모를 새벽, 누군가의 노래를 따라서 흥얼거리던 노래, 주고받던 대화, 같은 반찬을 집으려고 부딪히던 젓가락, 시답잖은 농담에도 웃어버리는 이유, 호흡, 흐트러진 머리칼, 부은 얼굴, 아침 햇살, 그런 게 모두 낭만이었습니다. 낭만이라 말하던 당신도 낭만이었고요. 머물러 곱씹게 되는 순간들, 우리 생에 찾아온 불규칙한 기쁨들을 잘 모아두는 사람, 해질녘 하늘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설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장면 하나에 낡은 마음 씻어낼 줄 아는 사람과 틈틈이 발견하는 행복이 참 좋습니다. 오늘 밤 멋진 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인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